인천대학교 축구부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인프론트의 황지원입니다. 2023년 유리그원 3관역 11라운드 인천대학교와 용인대학교와의 경기가 오늘 이곳 인천대 운동장에서 진행됐는데요. 인천대학교가 용인대학교를 5-3으로 꺾고 역전승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을 장식해 팀의 승리를 이끈 강민성 선수 만나서 바스코앤 해융 MOM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강민성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대 체육학부 2학번 공격수 강민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11라운드 인천대와 용인대 경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오늘 감독님과 코치님이 경기 전에 최근에 제가 교체로 들어갔을 때 폼이 좋아가지고 전략적으로 교체로 쪼커로 들어갈 거니까 준비하고 있으시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경기를 보면서 상대의 약점이나 저희 팀이 안 되는 거 생각하면서 전반전에 경기를 봤는데 전반전에 좀 급하게 들어가긴 했는데 전반전에 저희 팀끼리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진짜 뜻깊은 역전승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후반전에서 기록한 멀티골이 팀의 역전승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는데요.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내에 두 골이나 기록하실 수 있었나요? 일단 첫 번째 골은 성호 형이 이제 크로스를 잘 올려줘가지고 저는 헤딩만 해서 넣은 것 같고 두 번째 골도 희웅 형이 앞에서 싸워가지고 저한테 기회가 왔는데 이렇게 팀원들이 저한테 좋은 기회를 만들어줬고 저는 제 자신적으로 이제 연습 경기를 하면서 비롯하면서 득점에 대한 자신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선수들을 믿는 마음, 저를 믿는 마음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끝으로 전반기 마지막 홈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광운대학교 원정 경기와 9월부터 진행될 많은 경기들은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일단 9월 리그까지 전에는 많은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거는 좀 뒤에 생각하고 다음 경기가 이제 전반기 마지막 경기고 오늘 졌으면 저희가 이제 리그 순위권 싸움에서 쉽지 않았을 텐데 오늘 이겨가지고 이제 다음 주까지 연승해가지고 전반기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는 오늘 경기를 마지막으로 전반기 모든 홈 경기를 마쳤습니다. 인천대학교는 6월 16일 광운대학교와 12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다음 라운드에서도 인천대 선수들의 멋진 활약 기대하며 지금까지 강민성 선수와의 바스코앤 해융 MOM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